그런 거 나중에 그런 거 어떻게 사는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라 이렇게 다른 분들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이거 저 제주도는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같이 가는데 그때는 그런 저는 항상 저는 선수면은 많이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유학원생님은 이렇게 하라고 저는 수정하지 않았어요. 조였어요. 그러다 다 죽을 뻔했어요. 운전을 한다 해서 막혔더니 차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차는 운전하고 싶은데 그때는 유학원은 계속 안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계속 의지하고 그냥 한번 운전하라고 하는데, 그냥 운전하면서는 뭐 죽어버 어떻게 말해야 되나, 죽을 뻔했다고.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너무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예, 신동의. 그래서 그때는 너무 그 주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아멘. 만약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진짜 죽는 거일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는 여기서 찬양가 볼 때는 이 건축 교회는 건축이 많이 너무 아멘, 건축, 아멘. 좋아요. 네. 저기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사랑 안에서 행할 때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합니다. 그리스도 몸의 건축은 사랑의 기초로 두는데, 우리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건축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인들은 지식을 추구함으로써 비판적이고 교만하였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단지 교리적인 지식을 추구하며 의문으로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경고가 되는데, 이런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혼은 살리는 것이기 아멘.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 곳에서 성당든지 공부처 있는지 일상든지 우리는 다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한 몸, 한 영, 한 침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우리는 같이 교회를 건축하기로 합니다. 주 예수요. 우리 홍성명 부인하고 우리 새로운 용을 주시옵소서. 주 예수. 주 예수요. 더 이상 우리 교만하지 말고 우리 경선하고 주 예수요. 순종하고 다시 결혼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아멘. 주 예수요. 아멘. 아멘.